예, 안녕하세요. 경기병원 차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마저 보여드리지 못한 우리 일제로 더살 핫패스 채우는 방법과 그 다음에 파이널 패스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그리기 두 가지 방법으로 더살을 채우고 파이널 패스를 채우는 방법 그리고 위빙으로 더살을 채우고 파이널 패스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우선은 이렇게 노즐을 공중에 띄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손가락 힘만으로 지탱을 해서 전진하는 방법 전진해서 진행하는 그리기 방법 그 다음에 보여드릴 방법은 이 세라믹 노즐을 바닥에 대고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대고서 진행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컷! These niggas leeches bitches blood suckers 100 keep it 100 drug runner top gun a young motherfucker came up smoke dope you smoking 100 blazer one token get you slump hunching big shit real shit you a little bitch pull up bad bitch and we getting lit talk shit bullshit talk cash strip sauce strip mad drip get a pack rinse I came up out the struggle all I know is hustle Tootie got the muscle Tony got the bundles King got the jungle go headline rumble Fuck being humble, fuck being subtle. I want all the troubles, I'm talking real shit. Shorty say I love you, but she ain't a real bitch. I'm too legit to quit my niggas, leave you in it. 여기 보시면 노즐을 띄워서 이렇게 진행한 방법. 노즐을 띄워서 이렇게 일정하게 비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방법은 노즐을 대고서 진행하는 방법.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Kid, blood suckers, 100, keep a 100 drug runner. Top gun, a young motherfucker came up. Smoked up, you smoking 100 blazer. One token get you slump, hunching big shit. Real shit, you a little bitch, pull up. Bad bitch, and we getting lit. Talk shit, bullshit, talk cash strip, sauce strip, mad drip, get a pack rent. Yeah, mob ties, what I got. I will get you hog tied. I'm in your spot. You gon' have to watch your dog die. I done did a lot. No, I'm nothing like a small fry. I'm bending blocks. Money in my pockets. I got chicken pox. She gon' fuck me. We gon' spend some guap. I can't leave the country. You can't leave your block. And I can't leave up out of here till I see what he got. Little nigga, I'm a road runner. Chase chicken. Never told him let me hold something. Go and take shit. Ain't a nana but it holds something like a cake clip. It got a stock so when that pole bustin' ain't no shaking. Look at have your nose running. Face it. 여기는 이런 터치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기로 더살을 채운 방법. 여기서부터는 노즐을 바닥에 대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채운 방법. 요 구간은 와이가 이제 짧아갖고 다시 연결한 구간인데 이런 식으로 우선 덧살은 최대한 양옆에 먹지 않고 일정하게 채워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덧살은 최대한 방방하게 채워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위빙으로 덧살을 채우는 방법 위빙으로 덧살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중에 시험필도 마찬가지로 출발 지점은 위빙이 안 되기 때문에 한 1에서 2cm 정도는 그리기로 준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위빙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1cm 정도만 그리기로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위빙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차이는 없죠. 유빙이나 그릭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빡빡빡 가득가득 잘 쳤죠? 자요, 이렇게 덧살을 치울 때도 겉에 표면이 하나가 많이 이루어져 있으면은, 하나가 많이 이루어져 있으면은 우리 파이널 할 때 우리가 용가드가 모드에 잘 붙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기 전에 브러시기를 한번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노즐을 띄운 상태에서 그리는 방법과 브러시 파이널을 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노즐을 늦춰서 파이널을 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이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태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파이널 비드를 형성을 했습니다. 요만큼까지는 좋아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노즐을 눕힌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서 파이널 비드를 형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노즐을 띄운 상태에서 그리기를 진행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노즐을 대고 진행한 부분, 한번 브러쉬로 한번 다시 문쳐보겠습니다. 자요, 자요,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만들었죠? 일정하게. 자요, 지금은 지금 그래서 하는 두 가지 방법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방법은 이제 위빙으로 파이널 비드를 형성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덧살은 다 찰떴는데 이번에는 이제 위빙으로 파이널 패스를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은 금방도 보여드렸다시피 앞에 한 1cm 정도 구간은 그리고 난
좋아요. 이렇게 와이어를 대고만 가도 리빙을 할 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정하게 파이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덧살이 가득 광범하게 차여 있을 경우 이렇게 일정한 파이널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봐요. 그렇게 용접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빙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리기를 하는 방법이라면 누구나 다 튜브 용접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다음 이 다음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호리젠탈 우리 스피어 용접으로 뭐 이면 비드부터 시작해서 파이널 패스까지 한 번에 용접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